지글지글 전부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충주시 연수동 주민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11시부터 모여서 재료 손질을 하는 거예요. 씻고 다듬고 꽃이 있는 거는 꼬이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작업을 다 해놓고요. 일사불란한 손놀림에 300인분이 뚝딱 차곡차곡 정성을 담아 예쁘게 포장합니다. 지역에 소외되고 외로운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희망이 되고 커다란 그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들이 반갑고 고마운 어르신들 따뜻한 음식과 함께 이웃의 정을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예. 예. 건강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지 않으면 뭐 명절 그냥 혼자 넘어갈 텐데 고마워요. 한사코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익명의 기부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충주시 금가면에는 한 독지가가 손편지와 함께 수표 100만 원을 등기우편에 보내왔습니다. 20년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기부자를 향해 면장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건강하시나 또 이 좋은 일이 또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금가면 면장으로서 그분의 좀 암달의 발전이 있길 더 바라고 항상 행복한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0년 전 단양군에 정착했다는 한 기부자는 군민들의 도움으로 이만큼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며 하루에 만 원씩 모은 365만 원을 단양군청에 기탁했습니다. 이 밖에 반찬과 떡국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지역 봉사자들. 명절을 앞두고 온기를 나누며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